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하고 현장을 덮친 뒤 경찰 신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돈을 내지 못하는 남성을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.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흰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출구로 향합니다.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요구하다 붙잡혔습니다. 주부분이 먼저 오시고 그래서 카운터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셨는데 한 30분 있다가 한 분이 더 오셔갖고 세 분이 올라가셨어요. 경찰분들이 들어갔다가 일단 나와줬어요. 나오셨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. 그분들이 이제 준비한다고 나온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 20분, 25분 걸렸어요. 그래갖고 수갑 채워갖고 가시는 거로.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공갈,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현장을 덮친 뒤 가족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. 지난달 초부터 광주와 서울을 돌며 남성 14명에게 뜯어낸 돈은 3,500만 원에 이릅니다. 조건 만남을 위해 나온 남성은 이곳에서 10대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가까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. 이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한 한 남성을 숙박업소에 5시간가량 감금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. 피해자의 가족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, 그 후에 여죄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공범하고 추가 여죄를 밝히게 됐습니다.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KBC 임경섭입니다.